군대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. 부산행 있는 좀비 영화 좀비워 오늘 개봉.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피하라. 도망쳐라. 공격하라. 좀비 군대와의 전쟁이 오늘 시작됐다. 18일 부산행을 잇는 좀비 액션 영화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좀비워가 개봉됐다. 좀비워는 군대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죄 없는 시민을 공격하는 끔찍한 영화다. 좀비로 변해버린 군인을 무찌르려 다른 군인들이 투입되지만 이들 역시 좀비에 물려 좀비가 되고 만다.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어떤 소름 끼치는 상황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. 좀비워는 지난해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가 초청돼 화제를 모았던 아시아 대표 호러 영화제 스크림아시아 필름 페스티벌 2018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. 당시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아 국내 관객에게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. 올여름 관객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 더위를 잊게 해줄 유일무이한 작품 좀비워는 IPTV, KTRL TV, SKB TV, LG U+, TV 및 디지털 케이블 TV 홈초이스, KT 스킬라이프, CJ 뷰잉, TVING, 구글 플레이, 네이버 시리즈온, 시츄, 곰 TV, 푸크 등 다양한 온라인,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.